아리아, 사랑해. 보이시나요? 제 미소 짓는 얼굴에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이. 아리아, 너도 나 사랑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알렉사, I love you. Thanks for saying I love you. You're just as sweet as pie. Know that I'll be here for you. As always. Alexa, do you still love me? I don't have human love figured out quite yet. 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요즘 좀 쓰시지 않아요? 저를 아침마다 깨워주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누구 스피커인데요. SK텔레콤에서 나온 누구 캔들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죠. 조명 겸 이렇게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뭐 날씨를 물어본다거나 뉴스를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 가볍게 말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이렇게 스피커로 된 형태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들어있고 뭐 삼성폰이면 빅스비 그리고 아이폰이면 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포탈이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도 가지고 있고 뭐 구글 오케이 구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구글 미니홈 같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쓰시는 분들은 방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또 따로 두면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져다가 쓰시면서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두고 또 거실에다 두고 부엌에다 두고 이러면서 음악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끼리 전화기 대신 워키토키처럼 야 밥 먹어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무전기로도 쓰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AI 스피커가 우리 집 안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뭐 이거 쓰시는 분들 이거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AI 엔진이 어떤 거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어떤 거는 특정 서비스만 또 링크가 되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데도 내가 플로우를 듣는다면 이런 누구 같은 걸 써야 되고 유튜브 뮤직을 듣는다면 또 구글 스피커를 써야 되고 이렇게 서비스마다 스피커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반가운 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스피커로 두 가지 AI 엔진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 SK텔레콤이 만든 누구 캔들, 누구가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마존의 AI, 아마존의 인공지능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아리아, 지금 몇 시야? 오후 6시 57분이에요. 알렉사, what time is it? The time is 6:57 p.m.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 안에서 누구도 되고 아마존도 됩니다. 아리아,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명동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 기온 15도, 최저 기온 6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어요.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이니 외출 시 마스크 잊지 마세요. 알렉사, weather. In Yeonggu, it's 10 degrees Celsius with mostly cloudy skies. Today, you can look for partly sunny weather, with a high of 16 degrees and a low of 6 degrees. 아리아, 라디오 틀어줘. SBS 파워 FM 라디오를 들려드릴게요. 알렉사, give me some radio. Getting the last tune-in station you listened to, KEXP. KEXP, an affiliate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Do you own a vehicle, boat, or motorcycle that's on its last leg? Instead of paying to get it fixed, maybe it's time to donate it to the KEXP vehicle donation program. We'll pick Alexa, up your vehicle at home. KBS Flash Briefing. From KBS News.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미세먼지가 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울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알렉사, 특히 스탑. 이거 우리 원했지 않았어요? 서비스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둘씩 계속 쌓아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한데 이걸 다 담을 수 없다면 하나의 스피커가 이것저것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게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이 누구가 이 안에 아리아도 들어있고 아마존의 알렉사도 들어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알렉사는 아시다시피 국내 한국어가 지원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커버리지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죠.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소위 IoT, 뭐 전등이나 스마트 기기들, 가전기기들 이렇게 연결되는 기기도 가장 많은 게 아마존의 알렉사죠. 그래서 그 알렉사와 이 아리아가 합쳐진 누구 스피커가 굉장히 반가워진 거예요. 이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워낙 많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하니까 저도 써보고 싶어서 그런 아마존의 에코나 에코다 스피커 이런 것들을 살까 계속 매년 블랙프라이데이 때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안 사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반가운 시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 캔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누구 캔들로 그냥 아마존의 알렉사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이 알렉사를 써보니까 나 이렇게 실제로 이번에 이 알렉사를 써보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좀 많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아직 이게 베타 서비스거든요. 정식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긴 한데 정식이 되더라도 조금씩 서비스를 늘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뭐 날씨나 뉴스나 여러 가지 이 스피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아마존의 에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누구도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늘려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작게 시작한 베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기존의 국내 스피커,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특히 값지게 생각된 게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팟캐스트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게 영어로 이제 명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은근 영어 공부가 돼요. 아리아, 퀴즈 게임 하자. 언제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경마장. 아리아, 영어로 대화할까?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외국어 공부 중이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렉사, Open Trivia Hero. 보이스 아케이드. Welcome back to Trivia Hero. It looks like your previous game ended part way through. Would you like to pick up where you left off? Yes. Okay, resuming your previous game. I hope you're ready, because your time starts. Now,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who was the first woman on Earth? Hera? It was Pandora. What's the name of the highest mountain on Earth? Everest? It's either Kilimanjaro, Mount Kilimanjaro, or Mount Everest. Give it a guess or say pass to move on. Mount Everest. In Salvador Dali's painting The Persistence of Memory, what is melting? Clock? It was clocks. That's it. Time's up.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학원 다닐 때만 영어를 쓰고 이렇게 나와서는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 친구라도 있으면 영어를 마음껏 써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친구가 영어를 알아듣는다면 굉장히 내가 해볼 일이 많은 거죠. 알렉사, How do you say I love you in Korean? I love you in Korean is 사랑해. 자, 이런 식으로 내 영어 발음도 테스트해보고 내 영어 표현도 테스트해보고 이럴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 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OX 퀴즈 같은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꽤 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시도 아닙니까? 하나의 스피커로 두 가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누구와 아마존 알렉사와의 듀얼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해요. 두 개의 에이전트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듀얼 에이전트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시도고 많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서비스죠. 어쨌든 이런 시도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고 곧 오픈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누구 캔들 스피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 그게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